좋아요 꿀 구독 꿀 눌러 눌러 꿀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플레이 앤 조이 플레이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개와 돼지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개와 돼지를 키우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머니께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 아유 우리 강아지 너는 참 예쁘구나 아유, 아유 집도 잘 지키고 그럼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요 할머니가 개를 이뻐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돼지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 할머니께서는 낮잠만 자는 돼지에게도 먹이를 갖다주며 말씀하셨어 돼지야 이거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 알았지? 그러나 낮잠만 자던 돼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안돼! 안돼! 다 내 거야! 내 거야! 꿈이었네 잠에서 깬 돼지는 마당에서 개와 즐겁게 놀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 할머니는 개랑 신나셨구만 맨날 개랑만 붙어 계시고 돼지는 할머니께서 개만 귀여워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개에게 물었지 어이, 왜 할머니께서는 너만 귀여워하시냐? 야 넌 그것도 몰라? 넌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밤마다 열심히 집을 지키는데 넌 밥만 먹고 뒹굴뒹굴 잠만 자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널 좋아하겠어? 뭐? 그래서 그러신다 이거지? 돼지는 씩 웃으며 생각했어 오늘 밤부터 나도 집을 지켜야지 그러면 할머니께서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돼지는 마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목청껏 울어대면서 집을 지켰어 시끄러운 돼지 울음소리에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지 아유, 돼지가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설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유, 세상에, 내일 아침에 의원을 불러봐야겠다 아유. 날이 밝자 할머니는 의원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 의원은 돼지의 엉덩이에 사정없이 침을 놓았지 돼지는 침을 맞고는 아파서 꿀꿀거리며 엉뚱한 생각을 하였어 할머니께서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셨나 보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돼지는 더 큰 목소리로 울어댔어 며칠째 밤마다 우는 돼지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밤마다 울어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날이 밝으면은 당장 장에다 갖다 팔아버려야겠어 다음날 할머니는 장에다가 돼지를 내다 팔아버렸어 돼지는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욕심내다가 그만 팔려가고 말았어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개와 돼지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플레이앤조이 채널로 들어가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이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신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